평안북도 의주군과 신의주시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이웃한 국경지대이며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북한과 중국 사이의 주무역 통로 중 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 의주는 평안북도 서북쪽에 위치한 군으로 한때는 평안도 3대 도시 중 하나였으며 1910년 경술국치 직후까지 청나라와의 무역으로 흥했던 조선 제1의 무역도시였다. 신의주는 일본이 1904년에 러시아와 러일 전쟁을 하기 위해 경의선을 급조하면서 1905년에 새로운 의주라는 뜻에서 만든 곳이다. 20세기 초까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저지대로 농사도 포기한 버려진 갈대밭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일제가 대륙 침략 기지로 개발하면서 시가지 주위에 수차례에 걸쳐 이중으로 제방을 쌓아 시가지를 이루게 되었다. 평안북도 북서단에 위치한 의주군은 고구려 멸망 후 거란의 본거지였으나 고려 때 서희 북진 정책 이후 가장 중요한 북방 수비의 요충지로 삼았으며 중국에 대한 제1의 문호가 되었다. 북방 민족 침략 시 제일 먼저 점령당했고 일본군이 침공했을 때는 최후방이었고 선조가 피난 간 지역이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군사적 요충 성과 무역 거점으로 발전해 국경지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지방행정 단위였던 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도관찰사와 동급이었던 부인이 관할하였다. 유적으로는 사적으로 지정된 의주읍의 의주읍성, 춘선리의 염천성, 금광리의 고려장성 등이 있으며 의주읍에 있는 의주남문과 통군정이 보물급 문화재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의주읍성에는 수백 채의 한옥들과 의주인궁 그리고 관하들이 남아있었지만 한국전쟁 당시 의주 폭격으로 모조리 불타서 사라졌으며 사찰로는 금광리에 금강사가 있다. 전통적으로 의주읍은 중국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해왔으나 이후 일제강점기에 경의선이 놓이게 되면서 신의주 단둥간 교통로가 발달하며 관문 역할은 신의주에게 내주고 오히려 신의주의 위성도시 역할로 변모했다.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신의주는 평안북도 도청 소재지로 인구 40만으로서 중국 단동과 철교로 마주한 최대 무역, 국경 도시이다. 압록강 홍수 때마다 흙탕물이 범람하여 농사조차 불가능한 강길슬게 만든 도시로 시가지 주위에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방을 쌓고 다시 그 바깥쪽에 대제방을 축조하여 현재는 도시 계획에 따른 현대적 시가지를 이루었다. 예로부터 중국과의 국경에 자리하여 해동관문으로 변경 수비를 해오던 곳이다. 신의주는 의주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새롭게 탈바꿈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육상에서 경의선의 종착역이 되고 수상으로 1000톤급 선박이 왕래할 수 있는 개항장이 되면서 새로운 면모의 국경 도시로 발전했다. 여기에다 1924년에 도청 소재지를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행정 기능을 더했고 압록강의 뗏목에 의한 목재 집산지로 부상하면서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의주와 서울을 연결하는 서북대로를 의주로라고 불리었으며 도로와 함께 경의선 철도가 개설되게 된다. 압록강 철교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중국 요령성 단동시 사이를 연결한 압록강의 철교로서 재래교와 신철교로 구성되어 있다. 1911년에 준공된 재래교의 건설 인원과 건설비는 중국과 일본이 분담하였으며 중앙에는 단선 철도가 양측에는 인도가 설치되었고 선박의 항행에 적합하도록 중앙부에 개폐식 교량을 설치하였다. 당시 동양 제1의 국경 명물이었는데 압록강이 국제하천이고 철교의 길이가 당시 가장 길었으며 철교의 일부가 회전식이었기 때문이다. 1943년에 개통한 신철교는 복선형 철교로 재래교는 군사상으로 그대로 두고
평시에는 인도교로, 비상시에는 철교로 사용하게 되었다. 압록강 철교는 6.25 전쟁 때 파괴되었는데 재래교는 중국에 연결된 절반만 남아있고 신철교는 즉시 복원됐고 1990년 조중위교라 개칭되었다. 중국과 북한에서 교역의 상징이면서 한반도 대륙 진출의 발판으로서 성장하기를 기원해본다.